우리가 길에 나가면 자동차 조심해야 되고 운전도 조심해야 되고 매사에 조심할 게 많은데 그 모든 것 중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된다 안 된다 결론 내리지 않았는데 내가 된다 안 된다 결론을 내려버린 하나님이 하라 말라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한다 안 한다 결정해버린 거예요. 하나님께서 좋다 나쁘다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좋다 나쁘다 평가해버린 거예요. 이게 무서운 교만입니다.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 못하시는 거예요.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 못하시는 거예요. 여러분 속에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노력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여러분의 실력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교만이 있었습니다.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은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. 여러분 중에 오늘 결단해서 목사님 제가 더 이상 이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보겠습니다 하셨다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. 언제 내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. 이미 놀라운 걸음을 시작하신 겁니다.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. 우리 안에 이미 오셨으니까.